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더불어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락앤락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락앤락의 경우에는 전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락앤락 이번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1분기와 2분기 상반기에 생활용품이 2,500억 원 넘게 팔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락앤락 측에서는 지역 판로를 현재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널 효율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중심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소형 가전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시나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에드테크 기업인 에드엑스의 계열사 편입을 모두 완료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에드엑스의 지분 53%를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에드엑스라는 기업은요, 광고 수익에 최적화하는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기업입니다. 앞서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 이 광고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이번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전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나온 바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는 실적 상향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2022년에는 더욱더 편안한 성장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라는 키움증권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영업 손실 248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좀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최근에 하나투어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해외여행이 재개될 시에는 여행 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이 하반기 매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하나투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없어도 되는 기업이다라는 이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